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분 소개해 드리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선 풍자 만화.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한 컷이 큰 논란입니다. 제목은 윤석열차인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 그리고 기관실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고요. 그 뒤에는 법복을 입은 사람 넷이 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윤석열차란 제목은 작품의 상황을 풍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했죠.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한 고등학생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 문체부가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문체부가 엄중 경고를 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이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괘씸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좀 다분히 폄훼하는, 뭐, 그런 이제 풍자, 만화기 때문에, 뭐, 부처가 나선 것 같은데, 예. 과연 이게 부처까지 나설 일이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풍자 만화 같은 거는, 뭐, 사실은 평상시에도 그 만평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뭐,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정치색이 강한 건 분명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자 만화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더 그래서 심한 이걸 것도 또, 예전에 많이 그렇죠. 그렸죠. 그래서 이걸 또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뭐, 예. 이례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그 시각의 문제긴 한데, 문체부가 직접 나선 것까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과도했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직접 나서긴 했는데, 과연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나선 거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그래서 엄중 경고를 나왔느냐, 또 말들이 많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정적으로. 예. 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없이 이런 발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때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이 되면서 논란이 될걸 이미 예상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어쨌든 얼굴을 모델로 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대통령실이 직접 반응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는 문체부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다 안 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문체부가 단독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좀 낮고, 아무래도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쪽에서 문체부가 돈을 지원하니 지원하는 쪽에 좀 얘기 좀 해라, 뭐 이런 식의 정리가 오갔지 않았을까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이게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고등학생이 낸 카툰 부문 최고 수상작인데요. 이게 정치권에서 풍자 만화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이 더 커졌습니다. 어제는 법사위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측은 해당 작품이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 먼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차라는 부천 국제만화축제의 고등학생이 낸 카툰 부분 최우수작, 최고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문체부가 뒤늦게서 후원 취소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만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문체부의 개입이 있을 만한 문제입니까? 그림만 봤을 때는 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그 비판의 비평, 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현의 자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논란 때문에 이것이 수상이 되어서 되겠는가? 논란의 이유가 표절이에요.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2019년에 나온 만화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 학생이 표절을 한 겁니다.
윤석열차 만화에 대해서 이거 표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 윤석열차 이 만화가 쟁점이 된 뒤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표절 시비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네. 표절 논란, 2019년 영국 더 선즈에서 나왔던 시사 만평 카툰인데 당시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 네. 얼굴이 앞에 있고요. 네. 비슷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표현 방식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네네. 있죠. 근데 저걸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카툰이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저런 형태로 비슷하게 나온 웹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네. 보리스 존슨 총리 관련된 것만 보여줬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면요. 토마스 열차를 소재로 해서 이제 인물이 바뀌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내용.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누구의 얼굴이 들어와도 사실 저런 정도는 이해는 좀 가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웹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웹툰에서는 모방 일정 부분 포함되면서 창작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표절로 보지 않고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학술 연구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프로젝트에 수행한 나온 뒤에 어떤 결과물이라면 그건 표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평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웹툰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인 틀 자체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내용들을 부과시켜서 예컨대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지금 포함시킨 거잖아요. 예.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등장 인물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대적 사항이나 아니면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들을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만화의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웹툰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표절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도 만약 저게 일반 논문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의 보고서 같았으면 예. 표절이어서 수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웹툰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절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본질을 벗어나면서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비판을 하려고 보니까 표현의 자유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문제라고 찾아내는 게 표절 문제인데 네. 웹툰이나 만화를 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희화화시키는 부분도 또는 뭔가 촌철살인처럼 사회의 문제점이나 정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도 인용되고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웹툰이나 만화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는 저 작품에 대해서 최고상을 주면서 2019년에 영국에서 나온 비슷한 유사한 그림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글쎄 확인은 안 되지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 경고가 나왔을 때 사유가 표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표절 논란에 대해서 지금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혹시 뭐 표절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은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도 뭐 이런 그 식의 그 시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도 참고가 될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좀 명백히 밝히는 것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사실은 뭐 이 경우 말고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수상 관련해서 미술 작품, 예술 작품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표절 의혹이 적잖게 일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새로운 건 아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본질은 표절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는 있으나 사실은 그거보다는 왜 이런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런 그 카툰을 수상까지 해줬느냐. 예. 예, 그건 뭐 의도적으로 좀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에서 결국 이제 시상을 이제 한 건데 정부 산하기관에 여전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결국 그 사람들이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그 욕보이는 차원에서 이것이 일부러 이 상을 준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표절 논란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럴 때 또 한마디 안 할 분이 없죠. 이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차 이 그림을 옹호했는데요. 고등학생과 대학생 나이차가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퍼렀던 시절 군부 독재 시절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부양한 일화는 무용담임도에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을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시절에 무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의재판 사용을 구형한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왜 잣대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 전 대표가 지금 왜 이 과거의 일을 빌려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직격탄을 지금 예. 많이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로남불이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법치주의 강조하면서 이 뭐 나 이렇게 몰아내는 과정에서는 뭐 법이고 뭐고 없이 그냥 편법 동원해서 날 이렇게 내쫓으려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불만을 계속 그동안에도 이제 토로해 왔던 바가 있는 예.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뭐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한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 결과적으로 정권에 그렇게 별 도움은 안 됐다라고 좀 봅니다.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가느냐? 라고 하는 점을 좀 꼬집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천 국제 만화 축제였죠. 윤석열차 수상을 한 대회. 해당 지자체장인 조용익 부천시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풍자는 창작의 기본이다.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의 공모 부문은 카툰과 웹툰이었고 공모 주제는 자유 주제였다. 카툰 공모에 왜 풍자를 했냐고 물으면 청소년은 무어라 답을 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차 그림을 그린 고등학생 뭐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직접 얘기를 듣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학교명까지 공개되고 게다가 뭐 표절이다 집권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참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피해도 좀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학생 이름과 학교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학교를 항의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서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잖아요. 지역 비하 발언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예.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고 뭐 이 그림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그림을 그린 학생에 대해서 저렇게 린치를 집단 린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저게 네. 2차 가해가 아니면 무슨 가해입니까 대체? 학생이 자기 자유롭게 표현해서 표현한 그림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막 그 욕설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가 운영되는데 방해가 됐을 있을 만큼의 어떤 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행태도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가족과 이 학생이 얼마나 그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계속되면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요, 무섭죠, 예. 무섭죠 당연히. 그리고 지역 비하 발언을 왜 합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저 그림을 자유롭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린 학생에 대해서 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한테 어떤 공격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두려움 때문에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화예술계는 박근혜 정부의 좀 전에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일종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지금 생긴 건데 최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명단을 작성하는 걸로 끝나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온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요. 지금의 지금 문체부의 내용도 그게 겁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지원 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겁박이 결국 블랙리스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의 이름만 적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람들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어떤 사업에 참여도 못하게 하고 지원에도 다 떨어뜨려버리고 아니면 지원했던 것도 끊어버리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특히 창작활동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창작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창의적인 어떤 그림들이나 아니면 작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가지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그 지원을 끊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문화 분야는 창의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솔직히 뭐 정치적으로 좀 기분 나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쾌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문화의 창작 활동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문화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양한 형태의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원하고 지원한 이후에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네. 뭐 만약에 불법적으로 돈을 뭐 잘못 사용하거나 유용을 하거나 개인이 착복하거나 이러면 처벌해야 되지만 네,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이 사용된다고 하면 지원하고 나서 내가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압력이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좀 다른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돌아가셨죠? 김동길 전 연세대학교 교수 그분이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정치 풍자를 하고 정치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또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이것이 자유를 21번 취임사에서 얘기하고 유엔 연설에서 35번을 얘기한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자유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에 대해서 또는 이제 뭐 여야 불문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뭐 많이 그 자유가 확장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정치 분야는 좀 여전히 좀 낙후하다는 생각을 네.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더라도 뭐 대선 때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험합니다. 표현 자체가 예. 거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뭐 정부가 나서서 또는 뭐 백악관이 나서서 뭔가 대응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응을 하는 순간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뭐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 발목을 잡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 지금 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마치 국민들이 그거를 또 다 따를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을 좀 갖기 마련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뭐 아무리 그 예를 들어 뭐 이 정부 중심의 그런 매체 이런 쪽에서 뭐 정부 선전을 해도 사실은 뭐 국민들이 보기 아닌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히려 네. 역효과만 더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판이 없는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그거를 빠르게 흡수해서 어떻게든 좀 소화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말하는 것 자체를 자꾸 입을 막으려고 드는 행위는 결국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결국은 감추는 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도 이미 이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건강 또 자유로운 비판이 사라진 사회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